안녕하십니까 불자 여러분, 어, BBS 어, 시청자 청취자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는 우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다시 어, 이렇게 BBS 법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마음 본문 시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에, 그때보다 좀 마음이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에, 그때는 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 이그 코로나 시대에 에, 불자들은 오히려 더 어, 마음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 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자들이 보면은 음, 이제 수행할 때 보면은 어, 여러 시 같이 하는 수행 도 있겠지만은 어, 결국 결국에는 인생은 홀로 가는 길,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그런 것이 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불자들이 이제 수행할 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공부가 있죠. 전근 예, 도 있고 사경 도 있고 또 주력도 있고 만행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어, 그 시간에 이제 글도 많이 쓰고 어, 또 저도 코로나 한번 걸려 봤습니다. 예, 또 코로나 또안 걸린 분들은 아뭐 쉘프왕자다 이렇게 하는데 어, 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불자들은 그런 시간을 버텨왔던 것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 안타깝게 목숨을 달래하신 유명을 달래하신 그런 분들에게 또 추모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런 시간에서 과연 또 이제 코로나 끝나가는 시절에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우리 불자들의 과제라면 과제고 또 삶이라면 삶이고 어, 또우리또 숙제라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는 좋은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이번 같은 시간도 보면 은 어, 저희들이 저 좋은 일에 또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어, 인도로 어, 갑니다 43일 동안 1167km를 어, 걸어서 어, 부처님의 길 생명의 길을 걷다 아, 이렇게 이제 어, 슬로건에 정해졌고요 표어는 어, 생명, 널 사랑해라고 이렇게 또 정해졌습니다. 어, 전총문장을 하셨던 이제 자성스님이 계시는데요. 저는 참 그분을 어, 뵐 때마다 확실 어, 놀랐습니다. 말이 좀죄송하 지만은 네. 어, 우리 불자들이 보면은 구두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두선이란 것도 불교에서 나오는 이제 뭐 어느를 할까요, 속을 할까요, 에, 그런 경우인데 뭐큰 스님들이라 그래서. 말로만 하시고 어 실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저희 연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 항상 손에는 이제 그 도구를 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뭐 호미를 들고 깨이를 들고 예뭐 옛날 백장 천규예보면 백장 스님처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겠다. 이런 게 하듯이 항상 이렇게 옛날 큰 스님들이 보시면은 도구를 들고 뭐 이제 전지라 그러죠. 예뭐 정원을 이렇게 가꾼다든지 또 이렇게 나무를 가꾸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밭을 맨다든지 하는 그런 수행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어, 봉암사 결사, 정예 결사 그런 경우도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전총문장을 하던 자성스님께서 하시는 이제 상월 결사, 아, 상월선는 하셨죠. 총문장을 마치시고 어, 그냥 쉬시도 되는데 8년이나 하셔가지고 근데 대부분 또 무문관에 으셔가지고 두 분이나 예, 무문관 하시고, 또 상월 선원이라는 천막 법당에서 예, 아홉 스님이 무문관 생활을 하시고, 그런고 나셔가지고 이제 이십 년도에는 자비순례, 아, 국난극복, 자비순례를 하셨고요. 이십 일 년도에는 삼보살찰, 천리순례, 예, 저도 그 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십 이 년도에는 평화, 방생, 순례, 그리고 올해 드디어 삼년 전에 원래 계획을 했던 것인데, 예, 못, 가져, 못 가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어, 다른 이제 행사를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어, 상월 결사 인도 순례의 예, 43일 동안 1,167km를 걸어서 갑니다. 저도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어, 많이 설레기도 하고 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뭐 준비를 많이 못하지만은 어, 어제부로 또 이렇게 삼차 모임까지 했습니다. 하시면서 어, 423km 삼보 어, 사차 순례하고 평화 봉생 순례를 걸으면서. 아, 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손을 딱 이렇게 모으고 단전 호흡을 다 하면서 걸어지 그러니까 어, 아, 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08명의 이제 우리 순례자가 가는데요. 못 가시는 분들은 같이 또 마음으로 동참을 해 주시고 방송이나 이런 것이 또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행사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음, 자비방, 자비방생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보시라는 말도 있고요, 시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불교는 네, 은밀히 따지면 보시의 종교입니다. 아낌없이 주고, 바램없이 주고, 원없이 주고, 내 모든 거다 주고, 내 목숨마저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법문 일반 법문할 때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이제 퀴즈를 냅니다.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에, 맞추신 분들한테는 제가 쓴 어, 우리 그 PBS 저기 부산 뭐 불교 방송에서 해 가지고 만들었던 남잘되기하기 책이 있으니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또 달아 주신 분들한테도 제가 뭐어 뭐 뽑히신 분한테는 책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에, 그런 방생의 모습 어 에, 순례 모습과 그런 모습들이 다 보시하는 모습이라 할수 있겠죠. 에, 보시라는 것이 에, 어떻습니까? 뭐 그러니까 아까 어, 생명을 나눠준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신, 신도님들 보면은 질문을 해요. 어, 목숨을 누가한테 주느냐고. 내가 도려 어, 대로 못습니다. 아들한테는 목숨을 안줄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자식들한테는 자식들한테는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래 씁니다. 어, 아무래도 내가 뱃 속에서 낳은 그런 자식들한테는 내 모든 걸다줄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 불교의 모습은 보시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도 보면은 우리 생명, 생명 자체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줄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왕을 포기하고 당신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화두로 삼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인연의 법이다라고 설명해놓은 것이 팔만 대장경의 요체가 아닌가 이르십니다. 어,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재앙막작 중성봉행 자전기의 시제 불교라 이런 말을 어, 하죠요짓지 예, 말고 착한 일하고 예, 예, 그다음에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면 이것이 불교라 그랬습니다. 그데 그것이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게 뭐 어느 투기 상계사의 그런 설화에서 나오는 얘기라 그러는데요. 어느 이제 군수가 와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맨날 꼬박꼬박 졸고 금방에 앉아 있으니까 무슨 스님들이끼리 공부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나무 위에 또 올라앉아 있으니까 스님 그 위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위험하지 않다. 당신은 오히려 위험한 것 같아. 나는 나무 위 앉아 있지만 마음 편안한데 당신은 땅에 앉아 있으면서 언제든지 잘릴 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쪽 놀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서살문 아이도 어, 알지만은 여덟 문 노인도 휴, 행하기 힘들다는 것이 바로 이 칠불 통계, 예, 재앙 막적 중순 분행자은기 시대 불교라 이런 말을 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참 힘들고 예, 착한 일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말이야 쉽죠. 죄안 짓고 하지만은 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불자라면 그 순간에 참여를 하고 어, 또그 순간에 예, 좋은 마음을 어, 내도록 하면 예, 우리 마음은 어, 편해지고 어, 또그 어, 닦는 그 순간이 바로 자전기 시, 시간이 아닐까 그리스리 불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예, 좋은 마음을 내고 아름다운 마음을 내고 또 행복한 마음을 내고 예, 남을 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낸다면은 어, 우리 참다운 불자가 되지 않을까, 또 선업을 찾는 불자가 되지 않을까 이랬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순간이 이게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 순간에 한 마음을 내면은 바로 이기가 극락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불자들이 감가하는 예, 부분이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어, 제가 이제 삼법의를좀 고쳐가지고 어, 제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무상, 재행무상, 일체개고, 열반적정이라고 어, 했습니다. 뭐, 이거만 알면 이제 불교 다 알아지는 것이죠. 어, 일반 사람들 보면은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또 아마 계실 겁니다. 네, 인생이 항상 항상함이라고 생각하고 어, 내가 뭐 천년만년 살, 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물질이 다내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어, 저희들이 이제 저도 여행을 이렇게 많이 해보고, 어, 저도 이제 수시로 여행을 또 좋아해가지고 여행을 다니 보면은 오히려 그 유럽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행복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분들은 소위 음, 말하는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고, 예, 뭐 돈을 이렇게 많이, 예, 뭐 연봉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쉬운 말로. 이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다른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를 연금을 받고 이하니까 여유롭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에서 아, 저 모습이 또 수행자 모습 같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물질이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은 일반 그, 그분들은 마음을 일단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불교 국가들 보면은 불자들이 또 행복해요. 뭐 이렇게 부탄이나 인도나 태국이나 이렇게 스리랑카인들 분들 보면은 또 보면 참 사람들이 착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예, 불자 의 모습 어릴 때부터 이제 불교의 모습을 어, 갖추고 사, 살았기 때문에 예, 좀더 어,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살지,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히려 물질이 조금 가진 사람들이 저도 이제 주지를 해보고 이렇게 소임을 살아봤지만은 오히려 조금 적게 가지신 분들이 크게 보실래요. 그냥 저도 금쪽금쪽 놀랍니다. 아, 이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데 오히려 많이 가지신 분들이 어, 더애끼고 그렇게 하다가 막 어떻게 분이 알아 가지고 나중에 뭐 재산 뭐 갖고 사, 싸움이 났다 하는 말씀을 또 많이 듣거든요. 일반 분들 은 그걸 잘 몰라요. 인생 무상 재행 무상을 모릅니다. 예, 그것만 바로 알면은 사람이 목숨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뭐우스갯 소리로 삶을 시한부 인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4, 80년, 90년, 요새 뭐 100세 시대라 그래도 살다 갑니다. 아, 저도 이제 노인 복지를 해보지만은요 어, 한 15년 했습니다. 그데 하루 아침에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루 아침에 치매가 와가지고 다른 말씀을 막 하시고 막 우리 그만큼 국장을 괴롭히고 직원을 괴롭히고 막 그래 하는 모습을 막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오히려 어, 하나 또집고 넘어갈 것이 요양원에 모신다고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요양원에 모시면은 어, 가족도 편안하고 또 본인들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있고 음식을 잘 드시기 때문에 불기에서 하는 요양원이 많습니다. 이제 본인도 아픈, 당, 아픈 당신도 치면은 자기는 행복하고 남은 불행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시면은 우리 프로그램도 있고 음식도 잘 나오게 하니까 오히려 그런 편견을 버리셨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우리 조계종에서 우리 그 총장 진우 선생님께서 발언을 하시는 명상과 또 요양병원 이런 걸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각현선님이 하시던 그런 병원이 이제 또그 상자분들이 마음을 내셔가지고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이렇게 아미타 요양병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서 지금 병원 두 개를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불자님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그쪽으로 모시면은 참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해서 우리가 한 세상 이제 짧게 살다 가는 모습인데, 그 모습에서 어, 뭐, 제가 이런 말을 잘 쓰는데, 칠랄레팔랄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죠, 그 모습이 뭐냐, 그러길래, 이제그가에서 있는 풍선, 풍선 모양이 칠랄레팔랄레 움직이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렇게 헤매다가 이 세상을 잠시 살다 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인생이 항상이 없음을 알고, 또 물질이 항상이 없음을 알고, 보시도 많이 하고. 남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일체가 고통이다. 삶이 또 고통, 즐거움보다 고통이 많잖아요. 그것을 바로 알고 또 너무 힘,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 보면 열심히 다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도 내가 가진 것을 요새는 그런 말 있죠. 재능 기부라고 재능 기부를 하는데 재능 기부도 다못 하고 이렇게 자기 가진 것도다못 쓰고. 가족이 있다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 서울대를 나왔다, 하버드를 나왔다, 옥스퍼드를 나왔다, 예일대를 나왔다. 예, 그렇게 나온 분들도 보면은 하루 아침에 다 가시고 또 90대 못 살고 가시고. 제가 보니까 83세에서 89세 정도 되신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90 넘으신 분들 간간히 보이시고요. 근데 100세라는 분도 보면 거의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 한정된 우리 시한부 인생에서 우리 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요? 예 바로 부처님의 삶처럼 예, 수행하고 예, 또 마음 닦고 행복하고 예, 또 수, 예, 이렇게 하시면은 극락세계 가지 않을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출가해서 저를 산5 0 년을 이렇게 살아 보니까. 정답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뭘까요? 뭔가가 있다. 깨달음도 있고, 가피도 있고, 네.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지옥도 있고, 강렬도 있더라. 네. 저도 이제 군대도 갔다 와보고, 또뭐 아파서 병원 입원도 해보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다가서 죽다 살아와보고 여러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경험을 다 해보면서 어, 이 삶은 정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불교가 왜 사대 종교입니까? 예.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다른 종교는 다 신에 대한 복종 순종입니다. 근데 불교는 뭡니까?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어, 깨침이란 자체가 바로 다른 종교의 가장 다른 점이죠.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저도 이제 우리 그 BBS 뉴스에서 특종으로 한번 나갔던 부분이 있죠. 베토벤 단신 2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독일 문화원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네팔을 어, 어, 에스토니아로 쏘아가지고 어, 이렇게 집중이 강하면은 큰 원이 생기고 뒤에 화면에 또 그다음에 집중이 강하, 강하면 목도리가 빨리 짜, 어, 짜지는 그런 모습을 어,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통도사의 계곡을 화두로 삼아가지고 집중했지만은 을 그런 집중력이 뭐 200명 중에서 제일 높았다 이런 말을어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겁이 났다 할까요? 좀 신기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해보니까 대들하는 거죠. 그만큼 불교는 이제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갈릴레이의 지동설이랑 다윈의 진화설로 기독교 교리는 점점 깨어지고 있고요. 불교는 명상이나 참선이나 이런 모습에서 점점 불교의 참 모습, 진면목이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또 마음을 닦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처님의 본문들이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인비도 그런 말을 했죠. 21세기의 가장 큰 사건은 예, 불교가 수양으로 넘어간 것이다. 예, 그런 모습에서 예, 우리의 그는 불교의 참 모습, 진면목은 볼수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이제 이제 재미난 어,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선진국이라는 이제 노르웨이에서 조운섭씨라는 태권도 관장님이 제가 문화부장할 때 제가 이제 소임을 박물관장, 기회실 중단의 어, 기획실장, 문화부장 이제 불교시문 주간까지 보고 이렇게 그만뒀는데요. 문화부장할 때그 조운습씨라는 분이 이제 그 그림을 하나, 진영을 하나 이렇게 우리 종단에 이제 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분이 이제 와서 이렇게 나중에 이 알게 됐는데 그분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그 노르웨이에 이제 그추분니까아 이제 그 살던 분이 호주로 이민을 가면서 거기에 이제 있는 그림을 하나 이렇게 기정을 해야 되겠다. 아, 그래 해서 이제,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갔다만은 골동품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국의 통도사의 작년 극락암에 있는 효월당 연길 대선사 진영이었습니다. 그 진영을 어, 보니까 이제 자기가 사야 되겠다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게 어디서 샀냐 그러니까 홍콩, 홍콩 경매에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와 가지고 보니에 걸어놨는데 어느 날 한국으로 모셔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또 재밌는 말씀 하시는 말씀이 아, 스님이 홍콩도 구경하고 싶고 노르웨이도 구경하고 싶고 왔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갑다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하고 무언의 대화를 <laughs> 뭐 나눴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한국으로 모셔가려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문화재청이 나오더랍니다 페이스북에.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모셨는데 모 이제 모실 때 이제. 그 자기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골고루라미 적은 술 만데 갔다가 아, 그분이 뭔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제 어, 가지를 못 못하고 나중에 와서 이제 저하고 이제 서울에서 만났죠.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대단하신 여기서부터 또 대단한 모습이 그분이 이제 180년도에 40년 전이죠 벌써 그때 누가 어, 14억을 주더랍니다.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10만 평 땅을 사서 거기다가 한국 동산을 만들었답니다. 한 동산을 만들고 또또 또 정자도 만들고 또 태권도 도장에 또 단청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크기도 보면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여건이 좋으니까 애들이 좀 버릇이 없는가 봐요. 뭐 부모님도 때리고 뭐 마약도 하고 뭐 담배도 막 하고 술 담배도 하고라 하고 하니까 어 이제 이분이 태권 타기 전에 이제 5분 태권도 끝나기 전에 5분을 명상을 시켰답니다. 명상을 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거기 폐교가 하나, 어, 국민학교 폐교가 하나 생겼는데 명상센터를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마침 우리 종문장 선생님이 지금 명상, 명상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을 한번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올 7월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분이 또 어, 기독교 신자였대요. 예, 기독교 신자여서 어, 있는데 교회가니까 재미가 없더랍니다. 그 명상을 자 당신이 이제 무인이니까 태권도를 하시니까 명상을 해 보고라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 는 겁니다. 그냥 명상을 이제 영어로 하면 뭐 뭐죠? 메디테이션이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디서 나고 어 나온냐면은 메디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메디컬이라는 거는 이제 그 치유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유한다는 게 뭡니까? 내 힘든 마음, 아픈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슬픈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명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명상과 참선은 다르다고 저는 이제 표현하고 싶거든요. 명상은 몸과 마음을 릴렉스 시키는 것이고 참선은 내 마음을 바로 깨쳐서 화두를 들고 깨쳐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이제 명, 명상 명상 센터 하는데 일반 분들은 명상부터 들어오는 거죠. 예. 근데 다른 종교는 뭐 불교고 다 따라하더라고요. 뭐 백구배도 하고 뭐서 뭐 묵상이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올리는 불교의 모습이죠. 그만큼 불교의 수행은 산들이 보면은 어렵다 그래요. 안 해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불교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축고동 그것을 알려면 금물을 내가 마셔봐야지 추운지 더운지를 알거 아닙니까? 직접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거죠. 불교는 실천 수행입니다. 말로서 하는 것은 구두선이죠 말로 누구 못 합니까? 아, 말로 뭐 통일해야 되겠다. 말로 어, 행복해야되겠다 말로 행복해, 해,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 줄게. 말로 서울 가자. 말로 뭐 미국 가자. 말로 유럽 가자. 하면 뭐 합니까? 직접 가야죠. 그래서 이제 우쇄 스님이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불이 백견이 불이일행이라고 했습니 그런 말을 했는데 백문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이 낫고 한번 보는 것보다 한번 행의 보는 이 낫다는 거죠. 지금 이승 이 법문을 듣는 불자님들도 어, 계속 법문만 듣지 마시고 예. 본인이 직접 사경을 해보고 주력을 해보고 정근을 해보고 예. 3000배를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3000배의 맛을 알겠습니까 예. 108배를 아니, 108배도 힘들다 그러는데 3000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해지거든요 예. 저도 행사에 강원 출신인데 행사에서는 전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도 이제 절 절대 안 한다 그러는데 그게 인이 박혀가지고 나중에 절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수행이 이제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죠. 남이 있든 없든 인생은 내가 살아가란 거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행하고 내가 마음 닦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하는 것이 이 수행이다라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어, 어른 스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음, 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 보라. 그럽니다. 어,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예, 또 이제 어, 힘들다 그러지만은. 어, 어른 스님들도 그런 말씀합니다. 6기호 때도 이승섭 씨는 전시, 전시를 해가지고 일본 유학 갔다고 하듯이 어려운 적이 없었,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뭐 뭐유기 때는 유기 때로 힘들었을 거고 임진왜란 때는 임진왜란 로 힘들었을 거고 지금 코로나는 코로나 때로 힘들었을 거고 IMF 때는 IMF 때로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절을 우리는 다 지내왔습니다. 어떻게요? 해 지혜롭게 예, 하면 된다는 거죠.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야만 된다. 예, 하면 되는 겁니다. 할수 있습니다.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그러잖아요. 음? 약인용료지삼7체불 은강부계성 일체유심조라 예, 어떤 사람이 무엇을 알려고 할진데 삼7체불이 과거 현재 미래 불이 모든 부처님들이 은강부계성 다풀수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그림이도 그리면은 이제 동자상 그림, 그림을 그리고 웃는 그리고 밑에다가 일체의 심조 이렇게 씁니다. 음. 모든 것이 마음이 짓거든요. 마음이 여기가 여기가 지옥이라면 여기가 지옥이고, 여기가 극락이라면 여기가 극락이죠.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힘들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슬퍼도 말이 죄송하지만 누가 죽은데도 저번 외국인은 그렇잖아요, 축구 뭐 좋은데 갔다 막덩등덩등 춤추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응? 또 즐거운 일인데 허, 괴로워해요. 왜 괴로워하지? 즐거운 일인데 앞이 때 어떤 일이 생길지 겁이 나가지고 괴로워한다고 한 세웅지마라는 그런 속담이 거기서 들어가겠죠.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세상 살다가는 우리 이 모습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이 삶을 아름답게 멋있게 갖추가는 그런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불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생산불교, 실천불교, 생활불교입니다. 생산불교를 해서 무슨 뭐 사업을 하는 하는 건지 아닌 건데 맞기도 합니다. 따뜻하게 예, 벌어서 좋은 일하면 실천불교고, 거기서 받고 일하는 이르지면은 그게 생활불교지 않습니까? 이게 생산의 자체가 우리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생산해 낸 것이 마음으로서 좋은 마음을 내는 것도 생산이요. 또 내가 떳떳하게 벌어서 벌어서 우리 불교도 보면은 뭐 기독교는 1 1조라 그러죠. 불교는 25조입니다. 원래 따지면은 꽤 옛날 이제 사등분을 해 가지고 하나는 적음을 하고, 하나는 사업을 하고, 하나는 예, 또 이제 보시를 하고. 그러니까 사등분을 하면은 이제 절에 보시를 하려면 20 2 5오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기법도 더 세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불자님들 다 도망갔을 겁니다. 막. 예. 예, 그러나 좋은 것을 벌어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줄수 있는 걸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마음 마음 내고 수행하는 거. 좀 기도를 또난 내겠습니까? 네, 내겠습니다. 답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저축입니다. 네. 기도를 해놓으면은 그 저축을 해놓으면은 저축을 해놓면 언제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필요할 때꼭 선물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 축적이 되면은 필요할 때 보면 꼭 나와요, 그게. 그걸 뭐라 그러죠? 갑피라 그럽니다. 갑피는 또 무슨 갑피가 있습니까? 꿈에 나타나면 몽중 갑피, 바로 앞에 나면 현정 갑피, 서서히 나타나면 명운 갑피.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내고 열심히 어 기도를 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면은 그 갑피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만큼 악업을 짓고 그만큼 하면 은 그만큼 자기한테는 그 벌이 오는 겁니다. 부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인과법이라고 그게 연기법이고 인연법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정답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세상에는 틀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 좋다고 너무 즐거워하지도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또 나온 말이 뭐죠. 중도입니다. 중도. 불교는 이렇게 연결이 다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보시하시고 시조하시고 남을 도와주시면은 예, 몸으로 할수 있으면 몸으로 도와주고 머리로 할수 있으면 머리로 도와주고 하, 하면은 그게 바로 실천 불교고요. 그리고 어, 우리 생활 불교. 예, 우리뭐 지금 공양기도 하나 나, 나왔죠. 어, 저희들이 이제 인도 가서 하고 또 상월선언에서 또 만들어져서 이렇게 상월기를 사면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에, 거룩한 삼보의 귀하며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 공양 있기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생명에 부친님의 가피가 가득하소서 사바하. 이런 공양 개송이 있습니다. 이런 공양 개송을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자막에 나가시니까 적어놓으셨다가 나중에 공양할 때 여러분들도 먼저 공양하시면서 하시고 또 불자들끼리 서로 만나면은 합장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인사하시고. 또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또관세무사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미타불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양원 할 때는 가서 이제 우리 그 보샘들한테는 그런 말하죠. 저기 그 아미타불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불 불자의 삶을 택,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마스크도 벗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예, 불자님들이 이제는 안 어, 안으로 또 수행을 했다면은 이제 성지순례도 하시고 어, 또 해외 또 성지순례도 가시고 인도도 한번 가시고 스리랑카나 인도 가시면서 어, 또뭐 이렇게 저는 이제 어, 그런 말합니다. 불교의 에, 시작 인도, 불교의 완성 태국, 불교의 에, 극락 미얀마, 에, 신심제일 티베트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대한민국 불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출가해서 지금까지 제를 산 오십 년을 살아보지만은 순간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법문 준비하면서도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운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사시다가 멋진 인생 사시다가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한면 하겠어 끝나겠습니다. 오니차 공도보급보일체하등여중생 당생극락구 통경무량수계공 성불도 성발하십시오 는데요 아, 두 가지가 들어왔네요 아, 첫 번째 질문이 종교가 힘을 가지는 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 탈종교화 경향이 심해진다고 하지만 아, 여전히 종교에서 힘을 얻는 분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자세로 종교를 대해야 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종교라는 글자를 보면은요 예, 마루 종자의 예, 가르칠 교자입니다. 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보면은 마루가 있잖아요. 요새는 뭐 거실이라 그러는데요. 마루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 발을 디디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집보면 이제 근본, 기본, 어, 저변에 깔려 있는 마음 상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어, 우리는 종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종교는 이제 어른 스님들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생활의 윤활류가 돼야 된다. 어, 그다음에 이제 생활의 엔지, 엔진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코 재밌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어, 엔진이라 어, 하면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죠? 그런데 어디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살, 종교는 삶에 이렇게 도와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돼야 되는데 엔진이 돼가지고 어떤 타 종교나 이렇게 사이비 종교 보면은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삶을 전체로 버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저도 이제 저를 있다 보면은 그런 상담이 들어와요. 뭐 아는 분들 아는 분 자식이 뭐는 종교에 빠져서 그냥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냥 너무 힘들게 괴로워하고 아파한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시절인이 돼서 출가해서 뭐 독립 출가해서 저도 뭐 조금이라도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어 설법이나 부처님의 수행이 좋아서 나도 부처님처럼 어,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수행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활을 하지만은 일반분들은 음 자기 라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어 가면서 어, 도와주는 것이 불교라는 거죠. 직업이 있고 어다뭐 어, 회사도 다니고 뭐 주부 뭐는 가정 일을 하고 또또 또 요새는 뭐 투잡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예, 요새는 이제 또뭐뭐 뭐 우리 b b s TV나 또는 매체가 많으니까 그걸 보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새 뭐 유튜브도 있고요. 인터넷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을 도와주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보면 또 종교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 왜 그러냐고 또 연구를 한번 해 보니까 먹고 살만하거든요. 아, 예,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종교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어, 인생에뭐또 예, 어른 스님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죠. 인간 어, 불교는 인간학이고 인생학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교란 자체를 배워 보면은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가 보셔라. 아, 뭐 이슬람도 가보시고, 예, 또뭐 가보시고, 가보시고, 가보시고 가 보시고 또뭐 개신교도 가 보시고 카톨릭도가 보시고 가 보시고 나가지고 좋은면은 거기 가시라고 합니다. 저는 불교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종교라는 자체는 어, 믿어보면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수행해보면은 좋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듣는, 듣는 것보다 내가 요새는 또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템플 스테이라고 저리 예, 가셔가지고이박3일이나3박4일이나1박2일이라도 어, 스님들에게 법문을 예, 들어보시면은 야, 불교가 진짜 좋은 종교구나. 예, 그리고 이제 법문만 예, 듣지 마시고. 참선도 해보시고 108부대 해보시고 예, 명상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날 느끼면 느끼 보면은 이 불교가 좋은 것을 알고 이 불교란 종교가 좋은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음, 각자 도생을 강요하는 세태 속에서도 서로 돕고 살수 있는 가족과 친지 도반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에도 소통하기 어려움이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을 뭐 이기주의 시대, 그 다음에 또 어, 나만의 시대, 개인주의 시대인데 서양에 있는 분들은 개인주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다른 게요. 개인주의는 어, 내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 오로지 내 내가 즐기고 내가 살면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강한 것이 이제. 어, 일본 사람들 어, 서양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이 문화잖아요. 정이 문화 때문에 뭐 싫어한 사람도 막 찾아가고 뭐 연락 없이 막 찾아가고 그랬어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 굉장히 신기하다 생각 된대요. 여기에는 이제 예약을 하고 가고 미리 전화 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 이런 삶이 너무 이제 각박해지면서 요새 아파트 문화, 빌라 문화가 되다 보니까 옆집이 누가 사는지 또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사회 복지를 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독거사, 예, 뭐 돌아가신 지 일주일 됐다, 뭐한달 됐다, 석달 됐다, 6 개월 됐다, 뭐 이런 수를 들어요. 그 얘기를 사회 복지할 때 저는 25년 전에 그렇게 뭐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벌어진다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를 하면서 마지막 우리 불교에 나아갈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불교 공동체 마을.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되잖아요.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 이제 뭐 요새 이제 뭐 자식들을 우리 뭐 가족들 애들을 많이 안 놓잖아요. 뭐두명 놓고 한명 놓고 요새는 또뭐 결혼하더라도 뭐 제가 아는 분도 지금 만몇살만 세세 결혼하시는데요. 예술가하고 변호사하고 결혼하시는데 안 놓고 살기로 했대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결혼하면은 종족 보존은 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인식되는데 요새는 같이 사는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것이 새로운 어 패러다임의 결혼 풍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는 이제 저는 그런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하는 말이 이제 나이 들면은 어, 재산 다 가져오셔 가지고 불교 공동체 마을에서 같이 농사짓고 같이 살자. 이런 말씀을 네, 해 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다른 말로 지금 이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은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물어보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안부를 전하는. 저희들 보면 이제 제가 이뭐 얼마 전에 이제 설날이 지났잖아요. 그 설날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한 삼십삼 군데를 인사를 합니다. 예, 어른들이 그리 많습니다. 통도사는 예, 예, 요새는 또바쁠 뭐 때는 못갈 때도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어, 잘 계셨습니까 하고 또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 내복을 모아 주세요. 그런 면이 이제 각 방에 막 내복을 돌리러 다니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어, 서로 안부 묻고 하는 그런 어, 문화, 어, 내가 먼저 다가가는 문화, 어, 그런 것들이. 어, 어좀 수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고 시주의 마음이고 어, 또 아름다운 불교의 자비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같이 이렇게 올리면서도 언제 할 일이면은 지금 하고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고 누가 할일이면 내가 할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어른 스님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대, 저출상 고령화 이런 모습에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방송에서 좀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는 정말 아름다운 종교입니다. 이제 공부해 보시고 수행해 보시고 같이 해 보시면은 인생이 살아가는 큰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b b s 와 함께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공해도 있잖아요. 만공해도 오셔 가지고 도와주시고 내시면은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